안녕하세요, 마리입니다. 이번 영상은 길잡이 포스팅 중 첫 번째 영상인 이중각에 대한 영상입니다. 이중각이란 날물의 끝 부분을 현재 연마각보다 높은 각도로 다시 한번 연마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. 이 이중각을 만드는 이유는 날물의 유지력을 높여주고 날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. 보통 이중각은 외날에서 많이 적용되어 사용하고 있어요. 이 칼은 보급형 백로 단조 칼입니다. 가장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고요. 지금 현재 상태는 신품 날인 상태예요. 날 끝을 한번 볼까요? 보이시나요? 이중각이 반짝이는 지금 이곳이 바로 이중각입니다. 자, 이중각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아주 과도하게 표현한 간단 설명을 드리자면, 날 끝이 이중각이 없는 날과 있는 날, 이렇게 두 개의 날이 있다고 가정해보고, 그 끝을 아주 크게 확대했다고 했을 때, 날 끝 모양은 이렇습니다. 그럼 이때 날이 재료를 파고드는 것을 가정해 봅시다. 이렇게 날이 파란색 재료 부분에 이만큼씩 들어갔어요. 파란색 재료의 이 부분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. 이렇게 들어간 날은 우측 또는 좌측으로 흔들렸을 때 날이 손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곳, 그리고 이곳. 날 끝이 손상받게 되면 휘어지거나 깨지거나, 이때 날이 깨지는 것은 위쪽까지 힘을 받기 때문에 더욱 크게 깨질 수 있습니다. 이중각이 있는 이 날은 지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날이 깨지는 것을 방지해 주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부분, 날끝 힘도 이중각이 없는 날보다 힘있게 잡아주게 됩니다. 설명드린 그림은 아주 과도하게 그린 그림입니다. 때문에 같은 날각, 같은 크기로 보이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이제 이중각을 주는 원리를 알았고, 그럼 어느 정도 이중각을 줄 것인가? 이 부분만 남았는데요. 그 크기는 칼의 사용 목적에 맞게 만들어야 합니다. 이렇게 목적에 맞게라는 말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, 여기서 말하는 목적에 맞는 것은 꼭 이럴 때는 이렇게, 저 때는 저렇게가 아닌 최선의 정도를 말합니다. 단단한 재료를 손질할 때는 이중각을 좀 더 크게, 부드러운 재료를 손질할 때는 좀 더 작게, 부드러운 재료지만 환경에서 오는 날 손상이 우려된다면 좀 더 크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. 그럼 이중각을 적용하는 연마를 보여드릴게요. 연마는 기본적으로 면잡이가 끝난 상태입니다. 이 상태에서 이중각을 주시면 돼요. 이중각은 앞쪽 설명에서 최소 연마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저는 칼 종류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하는 편이고, 빠르지 않게 칼을 사용하는 편이라서 야나기 종류에서 이 정도 이중각이 제겐 날 손상을 줄이면서 절삭력을 많이 잃지 않는 이중각인 것 같아요. 이 칼의 경우 기본 연마면에서 각도를 약 20도 정도 주고, 스트로크는 약 3회 칼코부터 시작하고 1회, 2회, 이렇게 약 3회 정도 주고 있습니다. 총 29편의 길잡이 영상 중 첫 번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각 길잡이 영상에서는 세분화된 내용만을 다루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 1차 연마면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좋아요, 구독은 안 눌러주셔도 됩니다.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안녕히 계세요.